오늘도 골까? 골까TV 인사드립니다. 또다시 이변이 일어난 KLPGA 대회. 이번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가 마지막 날 엄청나게 타수를 줄이며 우승을 했기에 이 신선한 소식을 골까TV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난 평창 버치LCC에서 열린 맥콜모나 용평오픈 대회에서 KLPGA 2년차인 고지우 프로는 데일리 베스트인 7언 더파를 몰아치며 합계 14언더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2라운드 이틀 동안 뽀보기 송가은 프로의 선두질주로 많은 분들은 이미 우승 경험이 있는 송프로의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크게 점쳤었는데요. 그런데 버디폭격기란 별명의 고지우 프로는 그녀를 세타차로 따돌리고 여유있는 우승을 차지해버렸어요. 경기가 벌어진 버치LCC의 경우 15, 16, 17, 이 세홀을 버치힐트랩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려웠는데요. 다수의 선수들이 타수를 잃은 이 세홀에서 마지막 날 고지우 프로는 버디 파파를 기록하며 엄청난 샷감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송가은 프로, 이재영 프로의 한타차로 뒤지고 있던 파5 10번 홀에서는 알바트로스가 아까운 이글을 기록 선두를 탈환하며 그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어요. 이미 지난해 버디 336개로 버디 개수 1위를 차지한 고지우 프로, 요즘 데뷔한 선수들에 비하면 비교적 애소한 165cm의 신체적 조건에서도 작년 드라이브샷 거리 부분에 우위를 기록하며 장타자 기질을 보여줬고 톱10에 무려 6차례나 입상을 하며 우승을 당근질해왔습니다. 한편 두 살 아래 동생인 고지원 프로는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서 2오버로 컷 탈락했는데요. 고지우 프로는 이날 우승 인터뷰에서 첫 우승을 이뤄 기쁘다. 다음 우승은 고향인 제주도에서 하고 싶다. 미국 무대로 진출해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게 꿈이라며 동생 고지원에게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어요. 이제 첫 우승을 거머쥔 고지우 프로, 미모만큼이나 귀여운 말솜씨 덕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녀가 동생 고지원 프로와 함께 한국의 코다잠에 가득을 기대하며 오늘도 골까?